보복 소비 또 여름철에 휴가 수혜주 가운데서 파라다이스도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부터 또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또 노래방 유흥시설 등이 영업을 자정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또 지수의 방향성 나타날 수 있을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장도 물가지표 소화하고 올랐습니다.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장의 상승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사실은 시장 자체가 조금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소폭 조정받고 이제 또 매도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는 뭐 가장 큰 규모죠.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한다기보다는 혼조세의 모습들. 국내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지만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등락만 반복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위로 세게 뚫고 나가거나 아래로 많이 빠지거나 사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매도와 매수를 혼재해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이 매수 여부 자체는 크게 시장에 부담을 줄 만큼 그런 정도의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고요. 이 매도 부담은 상당히 좀 완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가총액이 최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그래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쪽에 무게감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이퍼링 우려가 고조되던 지난달에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지난달에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그렇게 강하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일단 이 5월에 CPI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장에 대한 매수가 또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수 자체의 저항을 뚫기는 당분간은 좀 부담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외국인인데요. 이 기관 수급도 꽤 큰 부분으로 해서 뭐 외국인과 비슷하게 어떨 땐 더 크게 매수와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대부분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차익거래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지수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외국인이 지수에 영향을 좀 더 크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느냐, 그리고 외국인이 이 매도 매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종목별로 상당히 좀 차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섹터라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지수가 멈춰 있을 때에 뭐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종목 장세라 그러죠. 종목별로 상당히 좀 차별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짧게 아니면은 아예 길게 그러니까 연간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일 같은 경우 이 카카오 네이버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지금 이 시장에 카카오 계열사들 상장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관련주들 분위기가 다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리고 소비 관련 내수 섹터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